私たちの 楽しい日本語 우리들의 즐거운 일본어 皆さん, こんにちは 오늘은요, 기쁨이, 슬픔이 감정을 나타내는 이용용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감정 표현을 일본어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새로운 표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따뜻하죠? 따뜻하다. 겨울은 춥습니다. 춥다. 친구들과 하는 게임은 재미있어요. 재미있다. 엄마와 함께하는 요리는 즐겁습니다. 즐겁다. 따뜻하다. 일본어로 아타타카이. 아타타카이. 춥다. 사무이. 사무이. 재미있다.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즐겁다. 타노시이. 타노시이. 요렇게 네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알아봤는데요. 공통점이 살짝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어떤 점이 공통점으로 보이나요? 끝에가 히라가나 2로 끝난다. 그렇죠. 히라가나 2로 끝났죠. 지금 모든 단어들이 감정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 기본형, 사전형, 사전에서 찾는 기본형이 2로 끝나는 요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형용사라고 표현합니다. 끝에가 아타타카이, 오모시로이, 사무이, 타노시이 이렇게 끝에 끝나는 표현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형용사라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형용사를 가지고요. 기쁘다, 슬프다 감정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일본어로 기쁘다 라는 표현은요. 으레시, 으레시 라고 합니다. 이형용사 라고 말했듯이 마찬가지로 기본형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 뭘로 끝났나요? 이로 끝났죠? 기쁘다, 으레시. 그럼 슬프다 라는 표현도 알아볼까요? 슬프다, 가나시, 가나시, 가나시 라는 표현이 슬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쁘다, 슬프다 라는 표현을 할 줄 안다면 너무나 쉽게도요. 기쁩니다, 슬픕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기쁩니다, 슬픕니다 라는 표현은 기본형 으레시 라는 표현 뒤에 두 글자만 더 붙여주면 됩니다. 네스 뭐뭐입니다, 뭐뭐합니다 라는 표현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으레시 데스, 으레시 데스, 기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슬프다 라는 일본어가 카나시예요. 우리 다같이 슬픕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슬픕니다. 카나시이 데스. 그렇죠. 카나시이 데스. 카나시이 데스. 슬픕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조금 더 해볼까요? 따뜻하다, 춥다, 재미있다, 즐겁다 라는 표현을 지금부터 따뜻합니다, 춥습니다 이런 정중한 표현으로 연습해 볼게요. 따뜻하다, 아타타카이. 따뜻합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아타타카이 데스, 아타타카이 데스. 그렇죠. 뒤에 데스를 붙여주면 뭐뭐합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재미있다, 오모시로이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모시로이 데스. 그렇죠. 오모시로이 데스. 오모시로이 데스. 춥다. 사무이. 춥습니다. 사무이 데스. 사무이 데스. 즐겁다. 타노시. 즐겁습니다. 라는 표현은 타노시이 데스. 타노시이 데스. 그럼 오늘 수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쁘다 라는 일본어 표현은 으레시. 으레시. 그렇죠. 기쁩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은 으레시이 데스. 으레시이 데스. 이렇게 기본형에다 데스를 붙여주면 뭐뭐합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이 되었고 기본형이 이로 끝나는 이러한 형용사를 뭐라 부른다? 이형용사라고 한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오츠카레사마데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